출발증시 현황입니다. 하창봉 대표 모시고 네. 아침에 주요 이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최근에 우리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사실 어제도 우리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시장의 수급이 움직이는 곳이 좀 바뀌었다. 방향이. 아, 이렇게 좀 네. 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려가는 것은 시장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장 마치고 이제 여의도에 뭐 이제 패시브 펀드를 운영하는 또 매니저 형님이 전화가 와서 잠깐 좀 정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똑같아요. 지금 시장 자기들은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구심점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펀드 매니저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을 보고 지수를 보고 밸류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가 움직이는 방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일부 특정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어떤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해서 필이 딱 꽂히면은 그냥 밀어버리는 네, 그런 장이 나오는데 약간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서상희 팀장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오랜만에 과유불급이란 말을 좀 해봤습니다. 그 관련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겠는데 자, 미국 증 기술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뭐 오늘도 지금 모더나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 백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는 좋은데 정시 중심에 있는 기술주들은 좀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들을 좀 뭐 시세만 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시세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밤새는 이제 그동안 애플까지도 조금 밀렸습니다. 한 3% 밀렸는데 애플은 그래도 이제 나머지 아마존도 지금 좀 약하고요. 인텔은 뭐 최근에 이제 AMD와 좀 상반된 흐름을 보였었고 페이스북도 최근에 차익명을 나왔는데 애플은 이제 액면 분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데 물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자체가 계속 아 지금 약간 노이즈가 있고 이제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1차 이행, 1월 달에 합의한 1차 이행에 대해서 리 호우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에 이제 잘 하고 있느냐 이걸 좀 확인하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지금까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기술주들이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에 조금 주춤되고 있다. 이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2, 3% 빠지는 게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별거 아닌데 미국은 이게 큰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미국은 상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2, 3% 정도의 약세는 작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조금 더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보면 틱톡 재료 자체가 지금 약간 초반 분위기는 MS가 이제 틱톡을 인수하는 그림으로 갈려들다가 지금 약간 또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느냐? 일단은 분위기는 그런데 조금 트위터가 갑자기 트위터가 또 인수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구심점을 못 잡고 있고 MS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앞으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해 부진한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원래 약했습니다. 약하다가 이제 틱톡 이슈 때문에 좀 잡아줬던 거고요. 뭐 오늘 가장 핫한 거는 아마 이게 테슬라 모터스가 2차 전지와는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시간에서는 지금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한 5% 상승하고 네. 있죠. 예, 주식 분할. 정확히는 주식 분할입니다. 액면 분할 아닙니다. 표현은 주식 분할이고 5대 1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테슬라 모터스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도 4조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주식 수는 5개로 늘어나게 되고 주당 이제 절대 주가는 이제 5분의 1로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 모터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미국도 보면은 장 막판에 훅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나스닥 쪽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진행되는 것을 뭐 주식 관점에서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종목들의 분위기도 그러합니다만 전반적인 네. 금융시장 내에서의 자산들의 가격도 사실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특히 지난밤에 보면 금도 많이 하락하고 네. 은도 10%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가끔 원자재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최근에 워낙 좀 불이 붙었어요. 뭐 금 가격이 뭐 막 지르더라고요. 3,000불. 오케이. 뭐 3,000불 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지 안 갈지. 근데 지금 어제 밤새 금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1,900불까지 떨어졌고요. 변동성이 크다고 큰 그 약간 투구진 투자는 금보다는 은이지. 그러던 사람들 어제 밤새 아마 멘붕 왔을 것 같습니다. 24달러까지 떨어져 버린. 왜냐면 이게 제가 데이터를 좀 그냥 그래프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 최근 한 달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치를 보게 되면 금 가격이 이제 온스당 한 2,100불까지 갔었죠, 얼추. 그러다가 지금 1,900불도 툭 떨어졌고 이제 밤새. 근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금과 은이 떨어진 게 금은 투자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금은 떨어집니까? 은은 떨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금은을 투자하시는 분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고 저는 계속적으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또는 하나 더 같이 볼까요? 이 가상화폐까지 같이 이렇게 가상화폐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비트코인이니까 네. 저 비트코인 차트를 띄워놨는데 한 12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100달러까지 떨어진 것. 이 세 가지 이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올림 모드가 주춤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주가 좀 주춤될 것도 있는 거고 과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좋아. 그러면은 금, 은, 가상화폐로 몰렸던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몰렸던 지나치 쏠림 자체가 완화됐을 경우에 다시 미정신은 코로나 백신 모드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주춤됐던 기술주들이 자리를 잡는지 이걸 좀 바라보는 금, 은, 가상화폐 어떤 단기 조정은 결정적으로 주시장에 대한 제 이제 뭐 리바운드를 해야 됩니까? 이쪽을 한번 생각하는 이중적인 논리로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판단으로는 꺾였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0달러, 온스 3,000달러 했는데 네. 그 위에 3,500까지 좀 나온 게인데 내가 볼 때는 뭐 아니면 말고 좀 뭐 왜냐면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끝에 가면 원래 원자재가 좀 지르는 성향이 좀 큽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원자재도 문제지만 네. 이게 또 통화 쪽에서도 네. 변화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많이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금이라든지 은이 이제 올라간 결정적 그 단서를 제공한 거는 달러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통 기금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달러화 세계 1위의 기축통화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물 자산으로의 어떤 집중 그것 자체가 이제 실물 자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으로 갔던 건데 그럼 결정적으로 금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의 트리거는 바로 달러화가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보면 달러화는 최근 일주일 전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닥을 잡았죠. 네, 그렇기 일단. 때문에 어차피 제 판단으로는 금이나 가상화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좀 확인하는 과정인데 좀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5차 부양책까지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습니다. 달러화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화의 가치 떨어졌는데 통화라는 거는 항상 보면 상대적이라는 거죠. 달러화가 지금은 달러 인덱스의 강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최근 한 달치인데 한 달 전에 7월 중순에 해도 96.3 정도에 있다가 이게 93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9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을 잘 보면 예, 금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 달러화는 약세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통화시장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대변됐던 지나친 금의 은에 대해서 경계감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지금 수준에서 달러화가 이렇게 93.64인데요. 조금 강세를 보여준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정적으로 금과 은 쪽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은, 금 가격들은 달러화 강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약세를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달러화 약세의 두 번째 트리거가 바로 유로화였는데 네. 왜? 이 미국 우리 달러 인덱스는 보통 6개 이종 통화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지수입니다. 6개 이종 통화라는 거는 유로화, 파운드, 엔화, 스위스 프랑 뭐 크로네입니까?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그중에 한 40% 이상이 유로화입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유로화 강세가 7월 초중순 이후부터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흐름을 잘 보시면은 유로화가 1.1744달러 그러니까 한때는 7월 말까지 해도 1.19까지 갔다가 유로화가 지금 일주일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금 가격이 폭등한 것도 사실은 7월 말 초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정적으로 이미 통화시장에서는 약간 금, 은 또는 가상화폐 쪽에서 오버슈팅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그림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달러화는 계속적으로 약세는 좀 진정되는 모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원자재 쪽은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 은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 말씀하신 대로 달러 약세 이런 네. 것들이 기인한 것도 있지만 사실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다 특히 이제 거죠. 그 요즘에는 뭐 물론 메이저 기관이나 뭡니까 전문 투자자들 네.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도 있지만 우리도 동학개미
그리고 로빈훗 개미. 그리고 저기 그 중국에는 부추. 네. 부추들까지 해가지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추라 그럽니다. 네. 네. 잘라도 부추추가. 잘라도 올라온다고. 뭐 다른 말로 화수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엄청난 유동성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의 동화, 일본의 로빈훗, 뭐 중국, 미국의 로빈훗, 네. 중국의 부추, 일본의 와타나베. 아 그래요? 네. 그 와타나베는 이제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 그런 빗대가 지금 같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 뭐 말씀할 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예전 우리 공모할 때 우리 공모 시향할 때 이제 뭐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김씨 아줌마예요. 네, 쏠리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좋은 쪽으로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올해 2020년 들어가지고 과연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지를 봤더니. 어마무시기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50조 뽑다 했는데 이게 실제 누적으로만 딱 보면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오차는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뭐 HTS에서 이제 긁었으니까 아마 코스콤 자료가 되겠죠. 개인 투자가는 올해 어제 8월 11일 기준 1월 2일부터 무려 36조 4천억을 매수매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죠. 근데 여긴데 이게 36조라서 그렇지 이 데이터의 오류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기준일을 1월 2일부터 잡아서 그렇습니다. 1월 2일. 근데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이제 증시하고 장을 폭로했던 3월 말 4월 초까지 데이터를 좁혀버리면은 이게 50조까지 갑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은 무려 예 어마무시하게 현재 24종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한 15조입니다. 15조였고 연기금은 이제 계속 좀 매도를 해주니까 누적 기준으로는 2조 7천억 정도 매수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동학개미의 주식사랑이라고 타이틀을 좀 지어봤는데 아마 이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자금 자체가 결정적으로 개인 투자가의 자금이라면 이 흐름 자체는 어지간해서는 빠져나갈 기미가 없고 그런 관점에서는 역으로 해석할 때 갑자기 뭐 환율이 안정될 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개인 투자가의 순매수 패턴을 보고 어떤 섹터가 가는 걸 분석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동학개미들의 어떤 자금 자체는 앞으로도 진행될 과정이 있고 뭐 제가 지난주에 잠깐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순매수를 한 기준이고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천조입니까? 천조 팔고 천조 사가지고 쌤 하니까 36조 샀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계산인데 아마 앞으로도 수급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호적인 수급이 개인 투자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 네. 개인의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 흐름 자체는 변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적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으로 네. 들어가서 실제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좀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빗대가지고 조금 썩소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동학개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개미고 다 동개미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동학개미라는 그 글자 이름을 대해서도 이게 뭐냐 이름이 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코로나보다 빨리 진화합니다. 한번 좀 최근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와이드하게 윤곽을 잡았습니다만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좀 표로 봤는데 처음에는 삼성전자 사랑이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맞아요. 곱버스, 인버스 이런 원유 ETF에서 투자를 했는데 제가 썸맛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상대적 수익률로 보게 되면 썸맛이에요. 아직도 유가가 40달러까지 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유가 로로보 차원에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유가 기준가를 30달러 이하에서 매수한 분이 아직도 손실인 분도 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ETF는 롤오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은 썸맛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GN으로 대변되는 코로나 백신 모드에서 상당히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이쪽 섹터는 동학개미 쪽은 이 코로나19 진단 오늘 장도 이제 아마 모더나라든지 러시아 백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장 한번 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좋고 7, 8월 달로 6, 7월 달로 오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그냥 시장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뺐다 볼 수 같고 가장 결정타를 때린 거는 바로 SK 바이오팜에서 몰렸던 엄청난 자금이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장 최근의 이슈는 바로 현대차를 맞아요. LG화학을 무슨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작전주 올리듯이 네. 작전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필이 꽂히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판단으로 주식을 보면 이제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형주라든지 전통주라든지 갑자기 생각한 것보다 다른 궤적의 변동성을 보이면은 이거는
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이 오면은 흔히 부르는 게 대리급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대리들이 이제 겁 없이 시장에 뛰었는데 과장 차장만 돼도 쓴맛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네. 특히 우리처럼 이제 늑수구리한 사람들은 새 가슴이 돼가지고 대표님 약간 부패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하 대표도 뭐 나하고 부채였나요? 중간 정도로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